골든스테이트의 2022년 우승에 크게 공헌하며 팀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거라 기대받았던 조던 풀. 하지만 지난 시즌 그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 참혹했고, 많은 논란 속에 조던 풀은 골든스테이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으로 둥지를 옮긴 그가 체이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비록 앙숙 드레이먼드 그린은 징계 이슈로 결장했지만, 풀의 골스 방문이라는 포인트 하나로 큰 관심을 받은 오늘 경기. 첫 포지션에서부터 깔끔한 미드레인지 점퍼를 넣는 조던 풀. 다만 너무 힘이 들어갔는지 다음 3점 시도를 놓친 그는 야심차게 시도한 드라이빙 레이업마저 무산시킵니다. 반면 선수들의 저조한 슛감으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던 홈팀은 스테픈 커리의 두 경기 연속 3점 슛이 나오며 따라붙나 했지만, 예상과 달리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워싱턴은 오히려 앞서 나갔고, 카일 쿠즈마의 3점 슛은 그들의 리드폭을 8점으로 만듭니다. 출발이 좋지 않자 지난 경기에 게임 체인저 잭슨 데이비스를 투입하는 골스. 그의 스크린은 함께 벤치에서 나온 크리스폴의 점퍼를 만들었고, 벌써부터 벤치의 힘을 앞세운 골스는 빠르게 분위기를 바꿔나갑니다. 특히 최근 꾸준히 선발로 뛰는 쿠밍과의 활약은 놀라운 게 아니었죠. 탐스는 그답지 않은 놀라운 속공 마무리를 선보입니다. 외곽슛이 들어가니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네요. 리그 최악의 수비팀 워싱턴의 디펜스는 역시나 명불허전이었고, 기껏 앞서가던 워싱턴의 발목을 잡은 건 쿠즈마의 무리한 플레이였죠. 림밖에 보이지 않는 쿠즈마의 공격 전개는 오펜스 파울로 이어집니다. 원정팀은 벤치로 들어갔던 조던 풀을 투입했지만, 첫 점퍼를 제외한 그의 야투 시도는 모두 림을 빗나갔고, 반면 커리와의 엘리우브로 첫 득점을 올린 잭슨 데이비스는 이번엔 루니에게서 볼 수 없던 운동 능력까지 과시합니다. 8점 차로 끌려가던 골스가 앞선 요인은 이번에도 세컨 유닛들의 분전이었죠. 1쿼터 내내 잡았던 주도권을 내준 워싱턴은 추격을 시도했지만, 벤치의 핵심 다리오 사리치는 무스칼라의 수비를 공략했고, 사리치의 느린 발을 파고들려던 조던 풀은 3점을 놓칩니다. 반면 쿠밍가의 야투 감각은 심상치 않아 보였는데요. 3점에 이어 이번엔 자신의 운동 능력을 제대로 선보이는 쿠밍가. 현재까지 쿠밍가가 골스의 득점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신감이 제대로 붙었는지 그는 자유투까지 얻어내었고, 이 장면의 희생양이 된 선수는 조던 풀이었죠.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곧바로 3점 파울을 뜯어냅니다. 포지엠스키를 상대로 짬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하지만 포지엠스키는 바로 3점을 터뜨리며 본인의 파울을 만회했고, The lob to Kuminga. He went up just well to catch it to finish and draw the foul. It's such a great decision not to try to dunk that one or lay that up. 오늘 골스의 에이스가 된 쿠밍가는 크리스폴과 행복 농구를 펼칩니다. 하필 이 장면의 발달은 조던 풀의 무리한 딥스리 시도였죠. 쿠밍가의 대폭발로 점점 벌어지는 골스의 리드폭. 반면 풀은 본의 아니게 황금전사의 일원이 되고 있네요. 이대로 밀릴 수 없던 워싱턴은 잠시 간격을 좁히나 했지만, 골스는 포지엠스키와 잭슨 데이비스의 엘리우브로 응수합니다. 이후 잭슨 데이비스는 수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골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팔로우 덩크도 시전합니다. 지난 경기의 깜짝 활약이 결코 운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영건들의 분전에 무임승차하던 스테픈 커리의 3점. 다소 잠잠하던 커리가 불타오를 수 있는 순간이었고, 타임 이후 그는 백투백 3점을 몰아치며 에이스 모드를 가동합니다. 물론 화력의 진심인 워싱턴도 아주 크게 밀린 건 아니었지만, 손끝이 뜨거워진 커리는 깔끔한 플러터까지 추가했고, 득점 직후 자신에 대한 파울이 불리지 않았다 느낀 커리는 항의 과정에서 테크니컬 파울을 선언받는데요. 이는 가뜩이나 불타던 커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장면.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던 풀은 3점 에어볼을 날려버렸고, 다음 수비에서는 커리에게 3점 파울을 하고 말았죠. 다만 골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반칙관리였습니다. 잭슨 데이비스는 계속된 파울 적립으로 상대에게 자유투를 허용했고, 이러다 보니 두 팀의 간격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았죠. 엑스맨 역할을 하던 조던 풀은 참회에 3점을 터뜨렸고, 그렇게 골스의 리드폭은 단 2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워싱턴 입장에도 이 정도 점수 차면 만족할 만한 전개인데요. 3쿼터 시작을 개포드의 드라이빙 덩크로 출발한 워싱턴. 그러나 스테픈 커리는 전반전의 컨디션을 이어나가더니
자칫 묘해질 뻔한 흐름을 백투백 3점으로 수습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두 명이 붙자 엘리웁을 만드는 커리. 아무리 워싱턴이 수비가 약하다고 하지만 이건 좀 당황스러웠고 커리의 슛감까지 보태지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원정팀은 조던풀의 3점으로 급한 불을 끄나 했지만 케빈 루니가 오랜만에 본인의 장기인 공격 리바를 보여주더니 조던풀의 수비를 벗겨낸 커리는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한편 워싱턴의 고민은 쿠즈마의 부진이었고 오늘만큼은 쿠밍가가 쿠즈마보다 더 나은 선수였습니다. 그나마 풀은 드디어 자신이 워싱턴에서 뛰고 있음을 증명했지만 곧바로 스테픈 커리가 그대로 갚아주는 3점을 터뜨렸고 경기 내내 꾸준하던 쿠밍가가 가공할 만한 팔로우 덩크를 꽂습니다. 이 장면에 스테픈 커리는 깨알 같은 리액션을 선보였죠. 또한 워싱턴은 커리의 매치업을 쿨리발리로 바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새 무려 8개의 3점 슛을 성공시키는 스테픈 커리. 커리 한 명을 제어 못한 워싱턴이 주지 않아도 될 실점까지 주는 사이 비교적 잘 버티던 그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쿠즈마의 무기력함은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죠. 어쩌면 두 팀의 공수 밸런스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3쿼터. 내일도 경기가 잡혀있는 골스로선 빠른 승리를 원할 텐데요. 벤치 대결이 진행되자 워싱턴의 어정쩡함은 더욱 심해졌고 어느덧 홈팀의 리드폭은 15점 이상으로 커져갑니다. 여기에 허리 부상의 여파가 있을 포지엠스키는 특유의 허슬로 자신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음을 증명하더니 직전 보스턴전을 연상시키는 블록을 시연한 잭슨 데이비스는 크리스폴과의 호흡으로 엘리웁 덩크 또한 찍어버립니다. 전반전까지 잘 버티던 워싱턴이 3쿼터에 와르르 무너진 동안 13-0 런을 만든 골스는 어느정도 승기를 잡아갔죠. 시즌 내내 가비지 승리가 거의 없던 골든스테이트로서는 간만에 손쉽게 경기를 따낼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슛감 기복에 시달리던 탐슨의 연속 득점은 20점 차를 만듭니다. 누구를 만나도 클러치에 들어가는 골스답지 않은 경기 전개. 계속 자신의 공격만 바라보던 조던풀은 괜찮은 시야를 통해 두 포지션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워싱턴의 어설픈 수비는 쿠밍가에게 고속도로를 열어줍니다. 왜 자신들이 리그 최악의 수비팀인지 알려주는 워싱턴. 3쿼터까지 다소 밋밋했던 탐슨은 어느새 4쿼터를 이끌었고 이러다 보니 스티브 커 감독은 커리를 아낄 수 있었죠. 얕은 안주와 별개로 자신의 기록 이상을 해주던 조던풀은 과도한 의욕으로 오펜스 파울을 저질렀고 백기를 든 워싱턴은 주전들을 모두 교체하는데요. 덕분에 3쿼터까지 3점 8개를 넣었던 커리는 강제 퇴근당했고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뛰지 않던 가루바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골든스테이트의 무난한 승리로 종료됩니다. 두 팀의 전력과 순위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오늘 경기. 물론 승패보다는 조던풀의 골스 방문이 더 관심 포인트였고 풀은 자신의 기록을, 골스는 승리를 가져갔기에 나름대로 윈윈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레이먼드 그린이 없어서인지 시종일관 훈훈했던 코트 분위기. 미우나 고우나 조던풀은 골스 우승의 주역 중 하나였습니다.